자, 그럼 두 번째 게임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승현 씨, 두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네, 두 번째 게임은 우리 X1 멤버들의 센스 감각을 더불어서 댄스 실력까지 엿볼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기대되시나요? 와우, 좋아요. 자, 바로 초성 퀴즈 랜덤 댄스 플레이입니다. 네, 초성만으로 적힌 문제를 드리면 정답을 아는 대표 멤버는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노래에 맞는 안무까지 춰줘야 한다고 하네요. 각팀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정답을 아는 멤버는 팀명을 아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준비됐으면 첫 번째, 네, 초성 퀴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각팀 대표분들 앞으로 자 저희 화사부는 나와주시고요. 이제 푸들. 네. 오. 아, 최고. 허사프의 푸들 씨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우리 허사프. 도현이가 짱이죠. 도현 씨. 막내 온탑. 키 크다, 도현이. 우리 동생들이 나왔네요. 야, 너 진짜 크구나. 크다. 크다. 자, 여러분, 하나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좀 많이 이두 어려워요. 번째 게임이 참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힌트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저희가 MC 기량으로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정말 어렵죠? 느파다 나노 나모. 닭발. 네. 닭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피땀 눈물. 와, 맞네. 자, 무슨 방송인지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표 닭발 팀이죠? 자꾸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려요. 닭발 팀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문제가 많이 맞아요. 남았으니까. 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응, 이뻐. 이뻐, 이뻐. 왜 우리 팀 이름 뭐지? 허다쿠! 자, 말해주세요.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정답! 선배님의 가시나? 형준이 좋은데? 가자, 형준아. 두 번째 문제, 선미 선배님의 가시나 문제를 맞춘 허사포 팀 1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분위기 이어서 가보도록 야, 도현아, 너 하겠습니다. 차례다, 이제. 자, 제 도현 차례. 씨 준비됐어요? 네. 도현이 하자.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응아! 히츄 위드 도현이 투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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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츄 위드 두두두두두. 히츄 씨. 위드 두두두두두. 오. 가수 푸른 가수 가수 이름과 블랙핑크 노래 제목을 선배님의 두두두두 정답! 춤! 자, 안무! 박재현 너무 비슷해! 우와! 비슷해요! 아, 비슷하네. 아, 자, 포인트 한번 잘 살렸기 포인트 한 때문에. 번 자, 감팀 1점 드리겠습니다. 도르마.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가려지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좀더 힘내요. 나의 차례인가? 마지막 제 차례. 문제는 특별히 저희가 이 노래가 나오면 같이 나와서 쳐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호사프. 자,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뒤에 계신 분들 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자, 앞에 계신 아, 이거 분들만. 몰라? 나! 승현이 형! 네, 아, 두, 감, 감. 감! 뭐지? 알려줬어요. 야, 무슨 소리예요? 아, 도현이 알려준 거 뭐야? 자,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감이라 했어요, 감. 감. 감 먹고 싶다고. 오케이. 자, 바로 감. 감 빨리. 나,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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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앞에 이응, 츠, 이거 맞추셨 땡! 버섯부! 네. 엑소 선배님의 러브샤. 오랜만에 쳐보네요. 어휴, 후끈하네요. 잘했어요, 형준아. 자, 다 사전 아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닭발팀 한 문제. 한 문제. 감팀 한 문제. 한 문제. 허사프. 이거, 감사합니다. 허사프팀. 알렸죠. 두 문제로, 자, 이번 초성 퀴즈 랜덤 댄스 플레이는 허사프 팀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맞춘 개수대로 다 드릴 거예요. 오~ 네. 자, 와서 다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드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후하시네요. 그러면 허사프. 두 개죠. 두 개. 자, 네. 두 개고요. 여기 저기 하, 저기 한 한 개 그래서 또 한 개 닭발 네. 네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장사가 잘 되네. 자 아무튼 네, 두 번째 게임 초성 퀴즈 랜덤 댄스 플레이까지 네 진행을 해봤는데요. 각 팀 날개핀 몇 개씩 가졌는지 한번 우리 중간 정산 해볼까요? 네. 제가 팀 이름 부르면 꽃받침 해주시면 제가 잘 보일 수 있게 꽃받침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자 닭발 팀, 자 두 개. 오. 자 그러면 감 팀, 감 팀 한 개. 자 그리고 허사프 팀. 허사프 팀 세 개. 와 현재 허사프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세 번째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네, 세 번째 게임은 속도도 두 배, 사랑도 두 배 담긴 하트 곱하기 2 게임입니다. 뭔가요? 뭘까요? 하트 X2 게임인데요. 이번에도 각 팀 대표 한 명씩 재채기를 하신 상현 씨 괜찮으신가요? 알았어. 미안해. 남자의 재채기였어요. 미안해. 블레쉬입니다. 자 이번에도 각 팀 대표 한 명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자기 팀만의 하트를 정하시고 네 박자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딸기 게임인 거 아시죠? 네. 딸기. 자, 박자를 느려지거나 놓치면 탈락이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대표님은 우승하게 되는데 저희 MC의 기량으로 너무 박자가 느려진다 아니면 틀렸다 하는 분들은 자, 바로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혹시 이해 못한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MC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예를 들어서 승우 셋 하면 승우 이렇게 되잖아요. 승우가 네네. 아니라 하트로 하시면 됩니다. 하트.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고마워요. 자, 원이 세게 보내는 하트 게임. 승우 넷. 하트. 자, 네, 내가 틀린 거예요. 나는 안 좋은 일을 보여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그렇죠. 여러분. 아 근데 저희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기 전에 먼저 하트를 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하트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 하트. 네. 그럼 저는 요 하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어. 네.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에 그러면 승우 형이 먼저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셋, 넷. 원이 세게 보내는 하트 게임. 승현 둘. 하트. 승우 넷. 하트.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셨죠? 네,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연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 진짜 헷갈리네. 네. 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네. 네. 자, 그러면 각 대표 정면.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아, 지금은 앉아서 하면 된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누구 누구 누군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삽사리. 알게. 오, 가운데 세 분이 있다. 아, 삽사리. 삽사리입니다. 자, 삽살씨. 3, 2, 1.